단장 선거를 연출한 박정민입니다. 단장 선거에서 정민호 역을 맡은 김나부입니다. 단장 선거에서 유정원 역할을 맡은 강수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방송 연출한 손성조입니다. 재방송에서 민호도 나온 장준희입니다. 반지에서 정만희 역을 맡은 박수혜입니다. 반지를 연출한 최희성입니다. 블루에피니스의 연출을 맡았던 이재훈입니다. 아, 배우들이 연출을 하는 단편 영화를 한번 기획하고 제작을 해보자 라는 논의를 거친 후에 좋은 배우들이 함께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를 네,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방송이라는 대목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걱정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했는데 수인이와 이모의 공통점이 뭘까 했을 때 승희가 이제 TV 보면서 하는 말이나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싶어서 TV에 나오고 싶고 또 이모는 항상 그 이제 그리워하는 딸이 어떤 형태로든 꾸미든 어때서든 다시 또 보고 싶은 둘의 공통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뭐 매개체 같은 거일 수도 있겠다. 산책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지금은 피고 있는 꽃이 있지만 이제는 시들어가는 나무가 있고 이런 좀 산 속에서 많이 느끼고 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열광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내려 가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써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에 힙합 음악이 나온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겠다 싶어서 음악 감독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손으로 들고 찍은 건 시간이 없어서 손으로 들고 찍고 싶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 감독님은 배우가 연기를 잘할 수 있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셨고 지혜층을 뒤에 섞어 아주 잘 들어오게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연기가 잘 안 될 때는 같이 연기를 하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연설하는 신이 있는데 그냥 동영상이 같다고 보내주시고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섬세한 분이더라고요. 신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감정을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연기 경력이 많지 않아서 대본에 대한 이해도 또 표현해야 되는 감정도 정말 섬세하게 지도를 해주셔서 저 상대 배우의 눈을 보고 이분이랑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진실로 살고 있구나 정도만 느껴지면 그냥 오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디렉팅을 확인하면서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끼리 리딩을 할 때 이거는 이런 감정일 것 같고 여기서는 이 정도만 표현하면 될 것 같다 정도만 정해놓고 현장에서 이제 맞춰가자 그랬고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던 최선은 상대 배우의 연기에 최대한 진실되게 리액션을 한 거?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 영화에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프레임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봐주세요. 좋은 배우분들, 좋은 감독분들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저희 단장선거랑 또 다른 세 편의 영화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람 있고 되게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이 모든 프로그램도 건강하게, 저도 건강하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보내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연기를 안 하고 감독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역량에 비해서 도와주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 너무나 훌륭했기에 가능한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자리에 비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